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25일 뭐 08시인가 뭐 대충 이제 경쟁전 끝나는데 경쟁 오버워치 경쟁전 시즌 2 11월 25일 맞나? 나도 몰라. 24일 08시 이때인가 뭐 종료가 된대요.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은 자 오버워치를 끝나면 과연 뭘 해야 될까? 이제 남은 건 일주일 동안 빠데밖에 없죠. 빠데란 빠른 대전. 빠데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경쟁전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경쟁전이 재밌잖아. 경쟁전을 못하니까 빠른 대전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뭘 할 건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두 달 반 정도 돼요 한 시즌이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오버워치 개인 과외를 많이 할 겁니다. 오버워치 개인 과외를 많이 해서 지금 조금 뭐 6인 큐나 3인 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빠데를 통해서 우리 편이 뭐가 문제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버워치 개인 과외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. 한 번에 안 되더라도 하면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방식 연구를 할게요. 자 오버워치 개인 과외를 제가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2000점 아랫분이나 2000점 아랫분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2500 아랫분들. 나는 왜 플레이를 못 찍을까? 이런 분들을 위해서 24일 공구시야? 24일 공구시는 저기 미국 시간 아니야? 나도 24일로 알고 있는데 24일 시간이 저 미국 시간이고 한국 시간은 25일 아니야? 누가 뭐 그러던데? 하여튼 뭐 공식적인 건 24일이에요. 오케이 24일 종료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버워치 개인화를 할 거고 나중에 다 참여 가능하고요.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시청자 대전을 해봐야 도움이 안 돼. 시청자 대전을 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날뛰고 정신없고 시청자 대전은 이제 안 할 거야. 시청자 대전은 별로야.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해보니까.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 할 거냐면 전적을 통한 아까 전에 오버워치 인벤 봤죠? 자 오버워치 전적 검색. 자 오버워치 전적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 측정. 아까 전에 잠깐 해줬었죠? 여러분들 실력 측정.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배틀텍을 알려주시면 자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의 실력 측정. 아 이분은 딱 봤을 때 뭐가 문제다. 뭐 KD나 뭐 이런 거 보고 뭐 딜량을 많이 보는데 저는 딜량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봐요. 왜 딜량이 그렇게 많이 안 보냐면 방벽을 많이 쌓아도 딜량이 올라가요. 라인하르트 방벽 막 때리면 방벽 때리면 딜량 엄청 올라가. 그렇거든. 그래서 저는 딜량은 그렇게 많이 안 보고 물론 라인 방벽 부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.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KD랑 승률을 더 중요시 보는 편이에요.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보는 게 많아져. 근데 이제 플레 아래 2500 아래 분들은 거의 KD랑 승률 보는 게 제일 좋아. 내가 봤을 때 뭐야? 나는 그래. 그게 제일 보기 편하고 간단해. 거기서 뭐 딜량 보고 뭐 보고 뭐고 하고 하면 정신이 없어. 그리고 그렇게 다 따지고 나면은 아이씨 애들이 그래. 뭐 아 님은 뭐가 낮아요? 뭐가 너무 낮아요? 딜량이 너무 낮고 중류에 뭐가 많아요? 이러면 짜증나잖아. 그러니까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 사람 실력을 5초 안에 판단할 수 있게 KD와 승률만 딱 보는 전적 검색을 통해서 승률과 KD를 통해서 그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전향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. 물론 이제 모든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심해 유저분들을 위하는 겁니다. 뭐 나보다 잘하거나 다이아 이상들은 솔직히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아. 자, 그 다음에 그거 나도 몰라. 하이랑님 돌려봐. 300W에서 GT에서 이거 돌려가지 내가 어떻게 알아. 300W에서 써보지도 않았는데 돌려보세요.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간단한 여러 가지 강좌를 예상하고 할 생각이에요. 오버워치 강좌.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? 이런 거. 오버워치는 단순하게 총 쏘는 게임이 아닌 오버워치 실력이란 에임이 전부가 아니다. 팀 짜는 능력, 생존 능력, 그 다음에 주합을 잘 맞추는 능력, 그 다음에 포커싱 같은 편의 호응 능력, 궁이나 포커싱과 그 다음에 궁 타이밍 능력. 궁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.
오버워치는 제일 중요한 게 궁이잖아. 여러분 롤 많이 하셨잖아. 롤도 궁이 제일 중요하잖아. 공을 궁이라는 게 언제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. 자, 요런 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좀 해볼 생각이고, 그 다음에 전장 상황에서 킬창을 확인하면서 전세를 보는 능력도 강자를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요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. 예를 들어 뭐 전적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매일매일 해도 괜찮은 거니까, 대신에 한번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하지 말고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. 자, 여령의 아프리카 방송으로 생방으로 진행하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유튜브에도 올리겠습니다. 자,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, 여리형의 34만원 PC, 피파 오버워치 롤 다 잘 돌아가고요. 자, 클릭하면 성능 테스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리형의 34만원 PC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.